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선물하기 서비스 소다기프트를 운영하고 있는 소다크루의 이윤세라고 합니다. 네, 오늘 테헤란도 커피클럽에 저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템이 지금의 소다기프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피봇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또 중심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석자분들 중에 해외로 선물을 보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해외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본 분들은 아마 이미 굉장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요. 대부분이 선물을 할때 지금 자기가 있는 국가에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일단 구매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페덱스나 EMS 같은 국제 택배로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배송비를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게 되고요. 그게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뭐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고 2주일이 걸릴 때도 있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은 뭐 4주가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물이라는 게 이 타이밍에 내가 좀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큰좀 그런 방법이 돼버렸습니다. 저희는 좀이 국가 간의 선물을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구나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게 됐어요. 그 서비스가 바로 이 소다기프트라는 서비스고요. 이제 전 세계 유저가 어디에 있든지 웹사이트나 앱에서 실시간으로 국가 간의 선물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서비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선물을 보내야 됐던 방식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선물이 진짜 가야 되는 배송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선물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이나 디지털 기프트 카드 같은 것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배송 자체를 없앤 거죠. 그래서 배송료나 뭐 관부가세 이런 이슈들이 없이 실제 선물값만 지불하고도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물 자체가 전송되는 게뭐 기존에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제한된 플랫폼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상당히 이제 좀 오픈니스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뭐 왓츠앱으로 카카오톡으로 또는 문자나 이메일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예, 그 선물 밸류가 들어있는 링크를 전송할 수 있고 네,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좀 중요 숫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 소다기프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들이 100개 국가가 넘습니다. 저희가 다 세어보니까 한 명이라도 구매자가 있는 국가들까지 따져보면 130여 개 국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30여 개 국가에서 지금 10만 명에 넘는 구매자들이 선물을 구매하면서 계속 전송을 하고 있고요. 선물이 가능한 아이템의 숫자는 현재 3,5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선물하기에만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로도 선물이 가능한 형태로 확장을 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그 상대방 국가를 데스티네이션 국가라고 하는데 이 데스티네이션 국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더 저희 숫자로 소다기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단일 브랜드로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현재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워낙 매장 수도 많고 글로벌하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는 거를 저희도 이 서비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몇 번을 보냈을까?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1년 동안 305회 정도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장거리 연애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 크로스보더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주 쓸까, 얼마나 빈도가 높게 거래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했었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막상 서비스가 점점 발전하고 또 저희의 상품이 계속 다양해지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빈도가 높게 쓰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현재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런칭을 할 때는 그 디지털 상품류만 선물할 수 있게 해서 런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저희한테 가장 꾸준히 그리고 많은 양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배송도 가능한 선물이 필요하다. 배송 서비스를 추가해달라. 이런 문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1년 반 정도, 이제 2019년 1월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1년 반, 2년 가까이는 이제 디지털 상품용으로만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배송 상품으로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꽤 좋고 지금은 전체 거래 중에 20% 좀 넘는 거래가 배송 상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번 선물을 할 때 어느 정도를 쓸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서비스에서는 현재 한번 선물을 할 때 평균 $50, 그러니까 약 원화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를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그 창업하게 된 계기랑 피봇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3명의 코파운더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의 대표로 그 전체적인 비즈니스와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또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재훈 CTO 같은 경우는 CTO로서 전체 개발 그리고 제품을 책임지고 있고 현재 또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국 법인을 대표로 맡고 있기도 합니다. 김진 CFO 같은 경우는 CFO이긴 하지만 사실상 COO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의 지금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창업팀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동료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동료로 만났었고 이제 각각 팀은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회사 그리고 그전엔 소비자 회사에서 계속 마케팅을 하거나 또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들을 해왔고 김재훈 CTO 같은 경우는 계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아왔었고요. 김재 CFO 같은 경우도 경영관리, 그다음에 재무, 자금, 회계, 세무까지 다양한 영역을 오랜 기간 동안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세 명이 서로 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전문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창업을 했을 때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금융회사에 있었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던 거는 핀테크 서비스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있던 영역이 저희는 해외 송금이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저희 세명 모두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 뭐 이렇게 해외 송금을 해야 될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뭐 2014년, 2015년 뭐 이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은행으로밖에 송금을 할 수가 없었고 상당히 해외 송금이 불편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문제인식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또이 시기가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핀테크가 엄청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그 비은행 해외 송금, 해외 결제 서비스들이 이제 막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을 한국이나 뭐 아직 핀테크가 그 정도로 출현하지 않은 미국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마켓 시장 기회가 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첫 번째 아이템은 이제 해외 송금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아이템으로 저희가 하면서 좀 문제에 봉착을 했던 게, 해외 송금 서비스가 생각보다 규제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다 해외 송금 서비스가 규제가 가장 강한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하고 어떤 규제의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중간에 중단해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중단하고 다시 서비스를 정식 영업을 하기까지 그 제도에 맞춰서 그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요건을 맞추는데 너무나도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저희가 이 해외 송금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국면에서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 사이에 자본력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난 회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 시장에서 저희가 리더가 될수 있는 모멘텀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가 이제 한국, 그다음에 미국, 호주 이세개 국가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인 소다 트랜스퍼를 런칭까지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름 견조하게 성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 그 중간에 저희 내부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기존에 그렇게 어려운 해외 송금도 우리가 편리하게 혁신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왜 해외로 선물하는 거는 여전히 이렇게 혁신이 안 되고 어려울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했어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몇번 해외로 선물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귀찮아서 포기했거나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포장하고 택배로 보내고 해서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냥 해외로 선물하는 게 그냥 원래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이 어려움을 과연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시에 그이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제가 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원하는 것 부분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사실상 나의 이 돈을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는 진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 목적으로 이 돈을 보내는 거였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돈을 보내기 껄끄러운 관계, 그리고 돈을 보내기보다는 선물을 보냈을 때더 효과가 좋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분명 시장에는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수요를 제대로 태울 제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시장이 원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이 국가 간의 선물을 하는 거에서 정말 필수적인 게 해당 국가에서 결제를 잘 받고 또 상대방 국가에 있는 브랜드나 멀천트한테 정산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송금과 결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미 몇년 동안 해결하고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가에서 상품을 소싱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국가의 상대방들과 제휴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단련이 되어 있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신규 시장을 진출하거나 비즈니스를 할때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할때 세웠던 그 원칙에 부합을 하는가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약속을 했던 건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런칭하든 상당히 가볍게 만들고 시장에 제품을 선보인 후에 고객의 피드백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좀 애자일한 방법론을 택해서 가자. 린 스타트업을 하자라고 원칙을 세웠었고 또 하나는 이 제품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력이 똑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 사업을 하자라고 저희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에도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다 기프트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만 처음부터 소다 기프트를 하면서 무조건 피봇을 한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아직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외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자원만을 투입을 해서 이 소다 기프트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고 1년 동안 병행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장 속도도 더 빨랐고 향후에 저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의 확장성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2020년 말을 기점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제 완전하게 접고 예, 그 글로벌 선물하기 서비스로 피봇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막상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가장 핏이 맞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고민을 그 후에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분명히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이 서비스를 이분들에게 더 최적화 시켜야 되냐라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을 했던 건 결국 국가 간에 선물하기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본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본국을 떠나서 현재 뭐 유학을 하거나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 가족을 따라서 나와서 체류를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3.6% 정도 되고, 이 2억 8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저희는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인구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인구 규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꾸준하게 이 인터내셔널 마이그란트 인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뭐 유럽 출신, 그리고 아시아 국가 출신, 북미 출신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체류하고 있구나라는 그 트렌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인터내셔널 마이그란트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집중을 했던 건이 안에서도 가장 작은 시장,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장에서 먼저 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그게 저희는 이 코리안 마이그란트 시장이었습니다. 즉, 한국을 떠나서 지금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국과의 커넥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약 220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집계하는 곳마다 다르고 저희는 이제 가장 보수적인 집계를 하는 곳에 숫자를 가지고 와서 22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럼 저희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고 또 어떤 메시지로 이분들한테 이 선물의 필요성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진행했던 뭐 다양한 소셜에서의 크리에이티브들인데 계속 그 코리아,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광고나 어딘가에서 보였을 때더 눈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봐라. 뭐 문득 한국에 있는 친구가 보고 싶거나 생각이 날땐 기프티콘, 간단한 선물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이라는 좀 향수를 자극을 했고요. 또 해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은 비대면으로 선물한다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 기프티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객들의 후기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프티콘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한국이 점심시간이니까 뭐 빅맥 세트 이런 걸 보내면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될 거야. 그리고 뭐 밤에 한국에선 치킨을 야식으로 많이 먹으니까 밤 시간에 야식으로 치킨 배달을 시켜주면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콕 집어서 어떤 선물의 오케이션을 꼭 집어서 보여주는 광고나 그런 소셜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 코리안 마이그란트인 분들, 그러니까 제외 한국인들이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저희가 뭐 명절이나 어떤 뭐 이벤트가 있을 때 한국으로 선물할 수 있게 인지도 광고를 하는 이런 유형의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또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계 OTT 서비스와는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그 테크 또는 스타트업 쪽 종사자분들이 있는 가장 큰 그룹과는 이제 매월 그 지식 세미나를 하는 곳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심플 스텝스라는 비영리 기관이 있는데 이곳은 미국으로 이민 온 여성 이민자들의 그 경력 단절을 다시 경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곳과는 저희가 이제 공동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거나 또 코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회사로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거에서 불리한 점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유리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재택근무를 거의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재택근무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떨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속력을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서 1년에 한번 이제 한국 오피스에 모두가 모여서 크루데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 크루들이 저희의 전략적인 시장에 가서 시장을 더 이해하고 저희 제품을 해당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한 달살이 이런 것들을 회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7월 한달 기간 동안은 저희 회사의 MD와 마케터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살이를 하면서 현지에서 저희 서비스를 쓰고 유저들을 계속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지만 글로벌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화상으로 계속 고객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제 매월 하다가 이게 매월 하기는 좀 힘들어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뭐 2주 동안 일정을 쫙 잡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들과 만나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시차의 문제여서 시차는 그 고객들의 시차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고 대신에 다른 시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하는 형태로 네, 한국에서 글로벌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도 이 서비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과제와 도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건 한국으로 선물하기까지 잘 런칭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국가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많았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확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크로스보더 거래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 거래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도메스틱하게 로컬하게 비대면으로 선물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별도의 제품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직 저희는 그 다양성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다양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 그래야 글로벌하게 더 다양한 사람들을 저희 쪽 유저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어떻게 더 저희가 확보를 할까 이 부분이 또 앞으로 남은 과제이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발표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